서울 지역 판매 양주에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해 무자료 거래 및 가짜 양주의 불법 유통을 근절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주류 및 가짜 양주 등 주류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첨단 IT 기술 RFID를 활용한 주류 유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두 차례의 시범 운영에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유통 정보 시스템은 IT 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 관리에 접목시킨 것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 모든 유통 과정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 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 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의 서울 지역 유통 물량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전자태그인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주류 유통 정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추적해 불법 거래 업체를 색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대폰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양주의 진품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짜 양주와 무자료 주류의 유통을 차단하고 주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숨은 세원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태그 부착 지역을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